최고의 카리스마 인생 구단 터프가이 최민수. 품행제로 학생의 사부가 된다. 뭔가 지금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관이야. 35년 중에 33년 성적 훈련 행동 훈련 품행제로 학생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생 선배 인생 구단 최민수를 만난다. 해피 썬데이 뉴 프로젝트 대한민국 품행제로 학생 바로잡기 최민수 김재동의 품행제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꿈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프로젝트 품행제로. 저는 지금 현재 45m 상공위에 서 있습니다. 이 45m 상공위에서 자칭 스스로가 나는 품행제로다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나 나는 꼭 이 코너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청소년들을 이 자리에 모았습니다. 1차 학교 추천을 통한 학생 모집, 2차 서류 및 전화 통화를 통한 심사, 3차 1대1 면접을 통한 심층 인터뷰, 각 단계별 선발 과정을 거쳐 독자, 성적, 행동 불량인 품행제로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지금 품행제로에서 품행 만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들의 특별한 도전이 시작된다. 첫 번째 학생을 당당하게 부르겠습니다. 일본 올라와주세요. 돌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올라와주세요. 개태요. 개태. 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개 같은 태양이라고 했어요. 애들이요 생활을 막 개같이 한다고요. 개태요. 방송이니까 소유를 조금만 네.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생활 태도가 안 좋다고. 아, 생활 태도가 네. 안 좋다고. 이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아, 복장이 왜 반바지를 입고 나왔습니까? 발목은 조금 추운데요. 예. 안에 이렇게 타이즈를 입어가지고. 아니, 왜 이 정도 힘난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세가 나온다. 지금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돼요? 실례지만. 저요? 미안하지만. 저는요, 성적표가요, 가나다라만 네. 왔을 줄 알았어요.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가 제일 좋은 건 줄 알았군요. 네.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영어, 문장 한 문장.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오, 할 건 다 알아요. 제가 만약에 I'm fine, thank you 하면? And you. And you,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뜻은 뭡니까? 뜻이요? 저 좀 화려하거든요. 어떻게 화려합니까? 반에서요. 예. 한 명이 세죠. 34등. 35등 중에 34등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성적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봅시다. 가만히는. 이런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안 돼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이거는 말이죠. 제자리. 압수를 좀 하겠습니다. 압수요. 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제가 어디 있어요. 그거 저는 좀 있어도 돼요. 번지를 뛰고 나와서는 이 두 장난감과 노는 것도 이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때요? 지금 직접 내려다 보니까. 야, 길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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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이제 친구 이름까지 헷갈려요. 화장실 갔다 오면 돼요. 화장실 좀. 남자답게. 10분 마무리하고. 자, 가고. 크게. 세상이 나를 원한다. 세상이 나를 원한다! 아!
그 바이킹 타는 그 느낌 나나? 야,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네? 이 싸움 같은 거 많이 해요? 네, 하도 많이 해서 엄마가 청학동에도 보냈었어요. 청학동이요? 네. 한 보름 있다가요. 예.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요. 예예. 예. 그냥 훈장님 지갑 훔쳐서 탈출했어요. 훈장님 지갑 김봉근 훈장님 지갑 훔쳐가지고 네. 탈출했어요. 네. 차비만 살짝 훔쳐가지고 탈출. 차비만 살짝 훔쳐 탈출해가지고 네. 집으로 오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네. 엄마가 뭐 다른 데로 도망가 있었어요. 저 정신 차려.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려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나온 거죠? 네. 그죠? 네. 아, 가장 크게 싸운 일은 뭐 어떤 일 있어요? 중학교 때 120대 20으로 싸웠어요. 120대 20? 네. 상대쪽이 120? 예. 네. 왜 그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동안구에요. 축제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거기 가서 애들이 맞고 온 거예요, 저희 애들이. 예. 네. 그래서 쫓아갔죠. 예. 네. 치사하게 12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남자답게 1대1로 하자고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걔네 짱이랑 저랑 싸웠어요. 예. 이겼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번지 뛰시기 싫으시면 안 뛰셔도 됩니다. 뛰려고 없을 때.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웃으실 때 보니까 살짝 또 귀여운 면도 보여요. 18살 나온 면이. 아, 남자한테 귀엽다고 하면 욕이에요, 그거. 참 귀엽네요. 좋은 욕 감사합니다. 그래. 가장 생각나는 사람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세요. 시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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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모든 걸 던질 준비를 하고 셋! 둘! 하나! 번지! 근데 이게 막 이렇게 품행제로일 것 같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잘생긴 애들이 좀 잘생긴 게 죄죠. 잘 놀고 좀 잘생긴 게 죄예요. 가만 두질 않아요. 잘생긴 게 죄예요. 아, 지금 뜰게요. 지금 뜰게요. 아니 제가 뜰라고요. 이제 또 인터뷰하다가 욱하는 거 처음인데 굳이 번지 점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가 바꾸고 싶은 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활 습관이 아니요 범죄를 좀 무슨 범죄? 그러니까 좀 훔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일상에서 새롭게 좀 변화를 네. 주고 싶다. 근데 네네. 지동이 형 여자친구 예. 있어요? 그 왜? 저희 이모가 결혼을 안 했어요. 이모요? 예, 이모가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자, 이 학생은 품행제로 아닙니다. 품행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애가 괜찮습니다. 이모가 몇 살이에요? 36. 자,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엄마 사랑해. 아빠. 아빠 조금 사랑해. 아빠 왜 조금 사랑해요? 용돈 좀 안 줘요. 용돈 조금 안 준다고. 아빠 조금 사랑하면 안 되죠. 엄마 사랑해. 맞지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럼 퇴진입니다. 함성! 와! 더 크게! 와! 더 크게! 와! 3, 2, 1, 번지! 오!
어때 지금 심정이? 너 해리포터 같아. 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게리사입니다. 게리사요? 예. 여자 이름 아닙니까? 자주 듣죠. 아, 그래요? 네. 놀림도 많이 받았겠어요? 초등학교 때 많이 당했죠. 어떻게 당했어요? 그렇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아, 그렇게 생각나는 건 없어요? 예.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소풍 갈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아이템? 아, 이거 수련회 때 아주 여자애들 죽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따라한 거군요. 예, 따라했어요. 따라해서 약간 색상이나 디자인이 좀 어설프군요. 머리 모양은 누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요? 예. 예, 이렇게 좀 다녀요. 방학이니까. 예. 방학에 센스는 빠마죠. 빠마했어. 방학의 센스는? 예. 빠마다. 염색 빠마. 염색 빠마. 예. 뭐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이 댄스나 이쪽에는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멤버 환상 멤버요. 환상. 아, 환상 멤버. 좋아요. 그럼 우리 간단한 댄스 얘기를 한번 펼쳐 볼게요. 춤을 추실 때 말이죠. 친구를 이렇게 타시면 안 되죠. 본인이 생각하는 품행제를 쓸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말투가 억양이 안 좋아서 시비가 많이 붙고요. 네. 잠이 많아서 학교를 좀 늦어요. 학교를 좀 늦어요? 네, 일주일에 그래. 몇 번 정도 늦어요?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늦어요. 일주일에 네 번? 학교 일주일에 몇 번 가죠? 다섯 번이요. 다섯 번. 자, 여기서 간다! 엄마, 아빠! 이제 싸움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합의금 물어줄 일 없을 거예요. 합의금 이때까지 얼마 물어줬어요? 한 이제 한 2천 나오려고. 합의금이요? 예. 이제 안 싸웁니다. 진짜 안 싸울 거죠? 예. 누가 와서 그죠? 예.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참는 사람이 진짜 이긴 사람인 거 알죠? 예. 갑니다.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꿈 꾸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꿈꾸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아직은 못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자, 소리 크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리사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참 대견스럽네요. 못 뛴다고 3일 동안 예. 진짜 생각만 하면 가슴 떨린다고 아주 네. 난리 쳤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나쁜 손보를 고칠 거다. 두 번째, 눈높이지 말 거다. 세 번째, 공부할 거다. 그래요. 엄마한테 가장 잘못한 건 뭐 있어요? 저는 엄마가 키워주지 않았는데요. 저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네. 저 힘들게 키워줘서 고맙고요. 제발 오래 사셔서 좋겠네요. 네. 할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씀 하세요. 제발 저 결혼해서 애 낳는 거 보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셋, 둘, 하나,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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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소리가 이까지 들립니다. 우와! 우와!
머리는 어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미용실에서 했죠. 아 그래요? 네. 야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말아도 이렇게 못 말을 건데 네, 잘했어요 아주. 네. 둘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의외로 없습니다. 예. 의외로. 네, 의외로. 크게 의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의외는 아니고. 아, 예. 환희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막 사고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네 학교도 잘 안 나오고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그냥 아침에도 계속 자고 학교 안 가고. 부모님 안 깨우세요? 그냥 들어서 한숨 쉬고 나가십니다. 하루 생활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다가 한 3시쯤? 네. 일어나서 밥 먹고 친구들한테 문자 한번 보내줘. 우리 집 올래. 네네. 귀찮게 전 나가지 않아요. 네. 안 오잖아요. 네. 다시 잡니다. 아, 이 스트레스 받고 자동차 백밀러도 부시고. 자동차 백밀러 무슨 거? 예. 그거 아침에 어른들이 일어나면 가장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나 새 차 샀을 때 술 먹죠, 솔직히. 예, 맞습니다. 술 먹고 자동차 이렇게 쭉 주차돼 있으면 가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치고 이쪽 건 발로 차고 이쪽 건 이렇게 치고 그다음 몇 대 하다가 어, 한 대 딱 지나는데 딱 들여다보고 어, 이 차는 왜 안 부서져 있지? 이것도 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잘하시는 거 보니까 경력이 또 그게 아니라 예. 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한의 성질 그리고 학교 안 나가던 날 버릇 모두 거치러 우리 종혁이가 나갑니다. 자, 3, 2, 1, 번진! 야, 무슨 뭐 락 밴드를 모신 것 같습니다. 아, 락 밴드를 모신 것 같고, 아 특히 또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요즘 또 미국에서 활동도 바쁘실 건데 박준영 씨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성과 학생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저 학교 얌전히 다니는데. 아 그래요? 학교 좀 안 나가서 이렇게 얌전히 다녀요. 주위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저요. 말씀. 저요. 말씀. 예. 맞아. 네, 먼저 하세요. 일단. 저희 어머니, 제 친구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한테 먼저 전화 오면요 인사가 우리 동구 또 무슨 일 있어요? 또 무슨 사고 쳤어요? 이게 인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좋습니다. 두 명의 학생도 똑같은 심정이시죠? 네. 예, 이하동구. 이하동구. 누구 제일 생각나요? 아버지 어머니, 효도만 하는 아들로 될게요. 사랑해요. 저요, 셋, 둘, 하나. 번짐! 강추! 강추! 아, 아유, 잘해야죠! 아, 너 어땠어? 야, 떨어진대, 어땠어? 떨어진대! 애 잡아요, 애 잡아요. 다음 주! 과연 투명제로 6인방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추민수와 투명제로 6인방의 예측 불허 기상천외한 첫 만남이 펼쳐집니다.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